배우 홍민아는 90년대 인기 여배우로 드라마 대장금과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 실감나는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홍민아는 단아하면서도 귀여운 외모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 해당 드라마 촬영 당시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사고를 당했음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안타까운 배우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홍민아가 결혼을 했을 당시에는 그녀의 남편에 대한 많은 소문이 돌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홍민아의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녀의 남편에 대해 돌았던 소문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홍민아는 1968년에 태어나 55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용의 재능을 보여 10년 동안 무용을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무용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여동생 두 명의 대학 진학을 뒷바라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1987년 MBC 청소년 드라마 푸른 교실로 데뷔하게 되었고 귀여운 보조개와 단아한 외모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홍민아는 사고를 당해 큰 위기를 겪은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고는 1988년에 발생했습니다. 홍민아가 데뷔 2년 차였던 시기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홍민아는 약 1년간의 휴양을 취한 후 드라마 가을에 온 손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드라마 산들 촬영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극적인 사고로서 각종 신문과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홍민아는 선 촬영을 하던 중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를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장면은 드라마 제작팀 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70여 미터 높이의 암벽에서 로프를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장면을 녹화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일이 풀려서 홍민아의 몸이 30미터 정도를 골로 떨어지다가 나무의 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홍민아는 척추와 얼굴 등 전신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으며 당시 담당한 의사는 연기 활동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70미터 고공에서 촬영을 할 때에도 충분한 안전대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조장비를 몸에 착용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전대책이 소홀하여 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홍민아가 북한산 인수봉에 매달려 로프를 칼로 자르고 떨어지면 주인공이 팔을 뻗어 붙잡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CG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홍민아는 직접 암벽에 매달려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홍민아는 겁에 질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역이나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절벽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촬영에 지장이 생겼을 때 당시 조언을 받던 전문 산악인을 믿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홍민아는 암벽에 매달려 대사를 하다가 칼을 로프에 대는 장면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홍민아의 손에 쥔 칼을 움직이다가 칼날이 로프에 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홍민아의 실수였으며 사람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예상 이상의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이에 모두가 놀라며 홍민아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악 전문가들은 추락한 홍민아를 찾기 위해 절벽 아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홍민아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다리가 부러져 있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민아는 거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배우에게는 얼굴이 생명이기 때문에 매우 애절한 요청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홍민아는 10개월 만에 대왕의 길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고 후에는 많은 시청자들이 홍민아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더 오랜 휴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여 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민아는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큰 사고를 겪으면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는데 홍민아는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연기자 홍민아라고 하면 두 가지 측면이 떠오릅니다. 먼저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의 푼수 역할, 그리고 대장금에서의 악역입니다. 홍민아는 푼수 역이나 악역 모두 능수능란하게 잘 연기하는 연기자였습니다. 특히 시트콤 똑바로 살아라에서 홍민아의 연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4년 드라마 아내의 반란을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운명의 상대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홍리나는 사내의 반란을 끝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구글을 방문하게 되고 그때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홍리나의 남편인 배종원은 홍리나보다 4살 연상이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리나는 여행차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그 친구의 주선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홍리나가 배종원의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라서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리나는 연예계에서 10년 동안 멋진 남자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배종원에 대한 처음 인상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만남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손등을 살짝 꼬집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종원은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인 내면과 좋은 매너, 리더십을 갖춘 사람으로 보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종원의 모습이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배종원은 홍리나에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대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개월 동안의 미국 여행 기간 동안 항상 만나고 배종원은 홍리나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도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빠른 속도로 사이가 진전되어 2006년에 결혼하고 딸을 한 명 낳았습니다. 그러나 홍리나가 결혼한 후에는 미국의 교포들 사이에서 배종원에 대한 여러 나쁜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배종원은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이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술집을 운영하고 IT 분야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홍리나의 남편으로 재혼하기 전에 전처와의 사이에 두 명의 아이가 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술집을 운영한다면 그것이 빠르게 소문이 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소문이 쉽게 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리나의 경우 잘못된 결혼을 통해 남편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홍리나는 시댁과의 불화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홍리나가 예비 시부모님의 미국적인 생활 패턴과 잘 맞아떨어져 시집 생활이나 가족 갈등과 같은 한국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리나가 연기자를 은퇴한 이후에는 시부모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잠정적인 활동 중단이지만 은퇴는 아니다. 현재는 시부모님과 남편도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연예계 은퇴는 시댁의 의견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혼 당시 시부모님은 홍리나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라나 뉴욕과는 달리 매우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예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 홍리나의 연기 활동에 대한 시부모님의 반대가 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도 홍리나의 복귀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결혼 후 미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딸의 돌잔치 때 한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리나는 많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저 이제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워낙 오빠가 실에서 돌잔치도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리나와 채씨는 절친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미망에서 인연을 쌓았으며 홍리나의 결혼 준비에 채씨라의 남편인 김태욱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태욱은 웨딩 사업을 하고 있어 홍리나의 결혼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홍리나에게 언젠간 결혼을 하면 멋진 결혼식을 준비해 줄 테니 신랑감만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웨딩 촬영 때도 함께 촬영을 하며 큰 도움을 주었고 또 홍리나의 딸의 돌잔치에도 채시라가 만삭의 몸으로 딸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리나는 앙증맞은 보조개와 단아한 외모로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으며 연예계 생활 동안 큰 사고를 당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녀의 연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혼으로 인해 연기 활동을 중단해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벌써 15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상적인 연기는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으며 과거의 영상들로 그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